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델리 나와 있어요. 델리에서도 어디냐면,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 한국으로 치면 청담동? 델리 청담동? 되게 지금 부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네 이름은 그린파크입니다. 청담동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집값이 비싸요. 여기 집값들이 전부 다 이제 몇십억씩 하고, 그다음에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40평 정도 사이즈인데, 옛날에 지인이 여기 살았었거든요. 월세를 얼마를 줬더라 그때? 월세를 거의 200? 200만 원? 25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 250만 원씩 하는 동네. 일단 인도의 청담동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담동입니다. 보시면 뭐 벽은 없을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가 땅값이랑 집값이 어마무시해요. 네,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나름 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인도가 있는 동네가 흔하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동네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상들도 있고요. 이게 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가들도 많고, 제대로 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 길로 가볼까? 여기가 되게 붐벼요. 차가 항상 막혀요, 여기는. 이렇게 길주차도 하면서 2차선밖에 없는 그런 동네라서 되게 붐빕니다, 여긴 항상. 여기서 주차하면 주차비도 받아요. 굉장하죠. 이 동네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여기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마켓도 있어요. 지금 한국 마켓은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전을 몇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처음 아마 이제 1세대 이주하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들 생활하셨던 걸 제가 알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마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식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서 밥을 먹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아우,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야? 기다리면 알아서 갈 텐데, 아유, 귀 아파. 귀청 떨어지겠네. 건물들이 다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전혀 그렇게 부촌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대저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식당이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한국 식당인 궁입니다.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이 식당은. 이 건물 전체가 다한 식당입니다. 건물을 통으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우,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다.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어. 네, 여기 궁입니다, 궁.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와. 우와, 무슨 할디람이 이렇게 커? 와, 이 건물 전체가 할디람입니다. 할디람이라고 왜 제가 저번에 스위트 먹었던 그 식당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인데, 이거는 건물을 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 동네 저택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짜잔. 요건 좀 상태가 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나가 다 저택입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이런 저택이 있습니다. 집들 사이즈가 다 커요, 여기 보면. 빌라처럼 지어놔가지고 다 커요. 야, 이것도 집인가? 거의 뭐 호텔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도는 집을 지을 때 옆집이랑 딱 붙여서 집을 짓더라고요. 이 집이랑 서로 다른 집이에요. 근데 벽이 붙어 있어요. 갭이 없어요, 갭이. 이렇게 딱 붙여서 짓더라고요. 옆집 소음이 다 들릴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짓더라고요.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진을 견디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아, 다시 길입니다. 노동산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장난감도 팔고, 모모라고 네팔식 만두도 팔고, 여기서 헤나도 하고, 도미노 피자. 이건 뭐야? 아, 케이크 팔고 간단하게 밥 먹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아, 스위트 하우스. 빠염, 스위트 노노염, 룩스 살롱. 커피 데이도 있고. 아, 더워라. 아, 더워, 더워, 더워. 땀나, 땀나. 여기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보통 때라면 스타벅스 가겠지만, 오늘은 여기 갈 겁니다. 엘? 오페라? 맞나, 이거? 카페랑 케이크랑 빵집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브랜드래요. 그래서 되게 좀 고급진 느낌입니다. 델리나 구르가온에서도 되게 좋은 백화점에만 입점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가봐야지, 여기. 뭘 팔지? 아, 이렇게 샌드위치랑 브런치 메뉴도 같이 파네요. 파스타도 팔고 피자도 팔고
식사 메뉴도 파는 것 같습니다. 아, 더워라. 내부의 모습입니다. 디저트를 좀 찍고 싶었는데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메뉴판입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이게 음식의 사진입니다. 역시나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있습니다. 디저트 메뉴인데 실제로 사진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마카롱이 있거든요. 저는 마카롱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메뉴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레몬 타르트입니다. 엄청 고급지다. 와, 금박했어요. 금박. 금이에요. 금. 식용금인가봐요. 그래서 인서트를 이렇게 찍나? 자, 여기가 한 개구나. 레몬 타르트.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짐 만들어 왔거든요. 짐 만들었는데 조금 늦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덥고 이래서 커피랑 디저트 먼저 시켰습니다. 한 30분 정도 늦으시니까 이거 먹고 또 먹으면 돼요. 종이 빨대다. 와, 커피 너무 맛있어요. 아, 블랙 커피가 이렇게 부드럽다고?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어요, 커피가. 인도에서 먹었던 커피 중에서 거의 탑이에요, 탑.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 에그 타르트? 어떻게 먹는 거죠? 그냥 들고 베어 먹나요? 레몬 타르트입니다. 화질 좀 구리다. 카메라 핸드폰을 찍어서 그런지 이쁘게 안 나오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가격은 250루피입니다. 커피가 얼마지? 아메리카노는 210루피입니다. 아, 상큼하다. 너무 맛있어요. 이 레몬 타르트가 훈훈하면서도 상큼해요. 되게 기분 좋게 상큼해요. 그리고 이거 구운 크림인가요, 이건? 구운 생크림? 아, 이것도 단맛이 정말 좋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와, 황홀다, 황홀경. 와, 커피랑 붕어 죽입니다. 근데 양이 적은 게 너무 좀 아쉽다. 이게 210루피.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도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아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꽃에 가도 이런 맛은 못 낼 것 같아요. 진짜 최고급, 최고급.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커피나 디저트 먹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만한 퀄리티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5성급 호텔, 그리고 전문가 정도 그런 분들 아니면 이 정도 퀄리티는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아껴 먹어야지. 한 입 남았네, 벌써. 한 입밖에 안 남았어. 여기 디저트는 종류도 많아서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왜 최고급 브랜드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케이크를 팔거든요. 되게 낮아요. 요만한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운드 한 이만한 정도? 별로 안 큰데 가격이 1,500에서 2,000루피 정도 해요.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긴 해요. 양에 비해서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은데 네,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저걸 영상으로 못 담는 게 좀 아쉽네요. 찍을 수가 없대요. 인도는 이상하게 이런 걸 못 찍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가격 홍보일 텐데 이런 걸 못 찍게 하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을까? 어차피 인터넷 가거나 홈페이지 가면 다 있을 그런 사진들인데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입.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레몬 타르트를 시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밖에 좀 걸어다니느라 더웠거든요. 땀도 흘리고. 그래서 와서 상큼한 걸 먹으니까 기분 전환이 확 돼요. 그리고 커피도 너무 맛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하긴 혼자서 떠들고 있는데 누가 이상하게 쳐다볼까? 아, 시원하다. 아, 가끔씩 이런 데도 오고 해야 기분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맨날 길거리에서만 먹다가 이런 데 오면 빈부격차를 확 느껴요. 빈부격차가, 이런 빈부격차가 없어요. 여기 커피 한 잔 가격, 그리고 디저트 가격이 인도 사람들 1당이에요. 200루피, 300루피를 버니까 하루 1당의 수준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인분 올 때가 거의 다 됐네요. 오시기 전까지 유튜브 보면서 좀 쉬면서 땀을 좀 식히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